얘는 x의 3승 fx 자체가 무한분짓기 함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x값 얘는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플러스 x값이 나오니까 얘는 무한수다. 얘는 x의 3승은 여기에 보면 기함수야. 그러면 얘는 항상 부호의 변화가 없이 부호가 변화가 x가 x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함수 얘 때문에 얘 부호 때문에 얘 때문에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함수랑 우함수 곱했을 때는 기함수가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가 바뀝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얘가 우함수. 근데 우함수끼리 곱했다고 기함수를 바뀌잖아요. 우함수 우함수는 우함수.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가 된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번외로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로 또 우함수 우함수는 우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x의 3승이 기함수이기 때문에 기함수라는 자체는 x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 자체값도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호의 변화가 없지만 x의 3승이 앞에 붙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구간을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0,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구간의 부호가 서로 값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른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이게 x의 3승 그래프예요. 이게 x의 3승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일정한 큰 양수 값을 곱한다고 해도 이 그래프 전체 어떤 구간의 전체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이 기울기 정도만 변하고. 그래서 우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함수지. 기함수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구간, 마이너스에서 1부터의 적분 값을 해보면 0이 나온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다시 요걸 더. 이번에는 얘 보면 얘가 x, fx.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x, 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왜냐면 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fx 변화가 없잖아. 마이너스를 넣어도. 마이너스를 넣어도 그냥 fx가 나와. 얘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얘와 이렇게. 이 그래프가 달라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돼? 기함수가 돼. x를 넣었을 때랑 얘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니까 기함수가 돼. 그래서 얘, 이 자체가 기함수가 돼. 그래서 얘가 0 구간에서 얘도 0. 얘만 살아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 문제 또 풀자.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야.